인천 송도 신도시 경기 시흥시 등의 아파트 급매물 가격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 많게는 30% 이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최대 규모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에서는 강남권 새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20억 원 아래로 급매물이 나온다. 최저 호가만 놓고 보면 2년 전 시세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간 것이다.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아파트 거래 절벽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절세, 이사 등의 이유로 집을 이른 시일 내에 처분해야 하는 집주인들의 마음이 바빠졌다. 24일 중앙일보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수도권 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매물 3건 이상 1865곳의 지난해 말과 이달의 매도 호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급매물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 각 아파트 단지의 최저가 매물은 이른 시일 내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 집주인들이 가격을 크게 낮춰 시장에 내놓은 급매물로 볼 수 있다. 허위 매물이 아니라면 당장 거래가 가능한 가격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1에서 3층 저층 매물은 제외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최저 호가가 20% 이상 떨어진 곳은 78곳으로 전체의 4.2%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기 시흥시 창현동 세제마을 대동 청구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지난해 말 최저 호가가 8억 원이었으나 이달 최저가는 5억 3천만 원으로 2억 7천만 원 떨어졌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오션파크 호반 베르디움 전용 84제곱미터 역시 최저 호가가 10억 8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조정됐다. 같은 동송도 더 샵마스터뷰,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 SK뷰 등도 30% 가까이 하락했다. 경기 화성시 병점역 동문구 모닝힐, 수원시 장안구 주공뉴타운 2단지 등의 하락률도 높았다. 하지만 송파구를 중심으로 급매물 가격의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하락률이 20% 넘는 단지는 찾기 어려웠다. 잠실동 레이크 팰리스, 문정동 올림픽 패밀리타운, 잠실동 잠실엘스, 가락동 헬리오시티 등은 3억 원 가까이 가격이 조정됐다. 헬리오시티의 경우 일부 저층의 경우 19억 2천만 원에도 매물이 올라오고 있다. 헬리오시티 상가에서 영업하는 한공인 중개사는 세금 혜택을 보려는 한가구 2주택자들의 매물과 함께 최근에는 집 규모를 줄여 생활비에 보태겠다는 원주민 1주택자들의 매물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헬리오시티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지난해 10월 23억 8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2일에는 21억 원으로 2억 8천만 원 가격이 내려갔다. 이런 현상은 실거래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제곱미터도 지난해 10월 최고가 27억 원에서 이달 15일 23억 2천만 원으로 3억 8천만 원 하락했다. 문정동 올림픽 패밀리타운 전용 84제곱미터 역시 지난해 9월 21억에서 지난해 4월 19억 5천만 원으로 가격이 1억 5천만 원 조정됐다. 매물 최저가는 이보다 1억에서 2억 원 낮은 가격에 형성돼 있어 추가 하락도 가능한 상황이다. 송파구 잠실동에서 영업 중인 한공인 중개사는 최근 매수 문의 전화조차 받기 어렵다며 금리 인상으로 매수세가 약해진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의 거래도 좀처럼 쉽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로 송파구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지난 3월 100건을 기록한 뒤 줄고 있다. 특히 6월에는 50건, 이달에는 11건만 신고됐다. 9,510가구 규모의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현재 84제곱미터의 6월 이후 신고된 거래는 단 2건에 불과하다. 파크류 전용 84제곱미터도 지난달 3건만 거래됐다. 이런 가운데 최저 호가가 오히려 상승한 지역도 있다. 조사 대상 가운데 7.3%는 이달 최저 호가가 지난해 말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변화가 없는 곳은 118곳이었다. 서울 서초구 일대가 대표적인 호가 상승 지역인데 일부 대단지에서는 지난해보다 최고, 최저, 평균 호가가 동시에 높아졌다. 잠원동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해 말 최저 호가가 33억 8천만 원이었는데 이달에는 37억 원으로 3억 2천만 원 높아졌다. 평균 호가도 35억 6,903만 원에서 40억 9천만 원으로 상승했다. 최고가 역시 40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올랐다. 전용 78제곱미터가 지난달 23일 43억 8천만 원에 거래되는 등 실거래 가격도 껑충 뛰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 있는 성남 분당 신도시, 고양 일산 신도시, 파주시 등도 지난해 말과 비교해 매도 호가가 오히려 상승한 지역.